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입니다. 일단 먼저 제목이기도 한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힌트를 드리면 이 책은 메타인지 치료에 대한 순한맛 버전의 책이에요. 우선 메타인지나 메타인지 치료의 개념을 모르신다면 예전에 저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는 친절한 송아지니까 일단 답을 알려드려야죠. 메타인지 치료에 근거한 정답은 생각이 많아서 우울해진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나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 중에서는 창의적이고 또 생산적인 생각들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성찰 아니면 뭐 묵상 혹은 사색의 개념으로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인가요? 글쎄요, 지금부터 한번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많아서 우울해진다 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메타인지 치료에서는 어떻게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메타인지 치료를 처음 만드신 분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임상심리 및 정신병리학 교수로 계시는 에이드리안 웰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에이드리안 웰스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셨던 피아 칼리슨이라는 메타인지 치료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세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1세대 인지행동 치료를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1세대 인지행동 치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메타인지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대 인지행동 치료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저만의 언어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안할 때 이런 시도 해보셨죠? 당장 나에게 와닿지도 않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말들, 혹은 희망 고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뭐 잘 해결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을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불안의 양을 줄여보려는 그런 시도 해보셨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불안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불안감의 원인이 되는 그 생각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크기만 줄어들었지 씨앗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불안감이 활성화되고 또 이게 반복되는 그런 굴레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된 그런 상황이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우리의 삶의 그 경험 자체를 그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었잖아요. 나에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세상의 실존이 그래요. 참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왜?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피해의식이 자라나게 되고 나는 뭔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으로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죠.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면 먼저 내가 상황과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걸,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부정적이었던 그런 경험에 대한 내 해석을,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내용 그 자체를 바꾸고 수정하는 것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1세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했던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정당했던 감정은 인정하고 수용하되, 그 외에 나를 지금까지도 계속 힘들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어떤 왜곡된 해석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신념 같은 그런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도 달라진다라는 것이 1세대 인지행동 치료의 메인 구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은
1세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확장된 3세대 인지행동 치료의 경향들 중 하나로 나타난 메타 인지 치료에 대한 책이고요. 1세대 인지행동 치료 모델과의 어떤 그런 차이점은 생각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제 생각에는 3세대 인지행동 치료의 다양한 그런 치료 모델들을 살펴보면 약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액트 같은 그 수용 전념 치료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메타의 경우에는 그 메타라는 뜻이 더 높은 차원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지라는 단어는 생각 그 자체이자 생각과 관련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말하죠. 예를 들어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지구라고 한다면 이 지구는 인지의 어떤 집합체겠죠. 즉 생각 덩어리, 생각 덩어리겠죠. 근데 메타인지는 이 생각 덩어리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 있는 우주라고나 할까요?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한 차원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이 아닌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 치료에서는 우리에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를 일으키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삶의 내용 하나하나들 그 자체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보려는 식의 시도를 하지 않아요. 마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뭐 바다, 땅, 하늘 예를 들어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뭔가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뭐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요? 불안과 걱정은 그리고 지진과 태풍은 우리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수용 전념 치료 액트와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이제 메타 인지 치료적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이 생각 덩어리 지구 자체를 우주적 차원의 시선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고통이나 뭐 사고, 슬픈 감정,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의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우울해진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도 금방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이게 반추한다라는 뜻은 계속 곱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추하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점점 강화시키다가 결국에는 맞아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든지 뭐 이런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그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메타인지 치료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를 반추하는 습관이 정말 우울과 불안에 안 좋은 걸로 본 거죠. 근데 누가 반추를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반복하길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고 자기에게 우울감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곱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심한 우울증이 아닌 이상 자신에게 메타인지 치료를 적용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너무 몰두되어 있고 순간순간 의미를 찾지 못하며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는 거죠. 메타인지 모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있죠? 제일 처음에 어떤 그런 생각 아니면 처음 떠오르는 충동,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마치 무의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영역인데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안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하위 단계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마음 챙김 할 때 머리를 비우라고 하는데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막을 수가 없죠. 그 단계가 하위 단계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선택하는
단계예요.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갈리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었던 경험과 이와 관련된 생각을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아예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택 이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안에 좋은 세계의 컨텐츠들을 꺼내서 그것에 물을 주고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와서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식의 좋은 강화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간 단계를 다루는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결과도 당연히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상위 단계는, 즉 메타인지 신념 단계라고 부르는 이 단계에서는 생각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차원의 수준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 그걸 계속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알아차린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곱씹게 되는 그런 반추하는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할지 아니면 끊어낼지와 관련한 그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통제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까지의 수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메타인지 치료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메타인지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인지주의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별 증후군이 다 있죠. 인지주의 증후군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강화시키고 또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네 가지의 특징을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반추, 걱정, 행동 점검, 그리고 부적절한 대처 행동입니다. 반추나 걱정의 의미는 아실 거고, 행동 점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나의 상태를 계속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 오늘은 기분이 별로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더 안 좋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네.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비교해서 오늘은 기분이 어떻고 어제는 어떠했고 1년 전에는 뭐 완전 안 좋았었는데 뭐 한 달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자신의 기분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다음으로 부적절한 대처 행동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왔던 방식들, 행동들인데, 이제 이 책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다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로 대표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 또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싫다라는 생각, 아니면 이런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더 자책하고 막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뭐 잠만 잔다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이런 행동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알 수 있는 게 생각의 방향이 나에게 너무 집중될수록 더 우울해질 가능성도 높고, 또 메타인지 단계에서, 그러니까 메타인지 신념의 단계에서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타인지 치료에서는 반추나 걱정을 아예 안 하게 한다기보다, 사실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걱정이나 반추하는 시간을 대신 점점 줄여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반추하던 것을 성찰하는 정도의 어떤 크기로 줄이고, 걱정하던 것을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방향의 생각에서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신념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울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흘려보냈던 그런 생각 덩어리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알려줘요. 예를 들면 어떤 반추의 느낌이 딱 올 때 내가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아무런 동기부여라든지 의미부여 없이도 바로 뭔가 그냥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주의력 훈련 기술 같은 건데요.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건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거에 관계없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즉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의식은 하되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 방법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굉장히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책 뒤에 보면 정말 적절한 문구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난 상처를 계속 건드리지 않으면 낫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